봄이 오면 산불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림관리과 전찬표 산불 방지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올 봄에는 단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예방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예방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 5월 15일인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로 산불 조심 기간을 우선은 종료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나물 제거반하고 진화대 감시원 분들을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산불이 날수 있는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00톤 정도를 미리 산불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셨고요. 산불 진화 헬기가 강원도 지역만 해서 총 3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도청 산림 부서에 있는 직원들 32개조에 64명 정도의 요원들이 주말마다 제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힘을 모아 산불 예방에 주력한 성과, 또 전반적인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도 줄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는 전체 강원도에 난 산불이 40건에 68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한26% 줄었고요. 피해 면적으로는 68% 정도 감소된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또한 10년 동안 평균에 비해서도 건수는 17%, 면적은 87%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불 예방은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산불 예방책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 날짜로 일단 종료는 했습니다. 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조심 기간이 법적인 공고 시간이 종료됐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산불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5월 말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인차 헬기가 6대가 계속 유지합니다. 산림청 헬기 포함해서 저희 30대의 헬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진화대가 740명, 18개 시군, 강원도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진화대가 5월 말까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산림관리과 전찬표 산불방지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